What's up, everyone? 오늘은 마사지 영상으로 제가 돌아왔습니다. 2024 최근 업데이트 버전 마사지 시리즈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. 그 첫 번째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제 평생 고민 부위였던 코입니다. 저는 어릴 때부터 친척 집에 가면 세진아, 너는 눈 달려서 코가 그렇게 났니? 넌 나중에 코만 고치면 되겠다. 그리고 학교에 가면 소위 잘 나가는 애들이 너 너무 코가 낮아서 옆을 보면 되게 납작해 보여 라는 말을 듣고 살았답니다. 안 그래 보인다고요? 사실 어릴 땐 젖살 때문에 코가 더 낮아 였었고요. 성인이 되고 나서는 살이 빠지니까 그나마 좀 괜찮더라고요. 돈을 벌기 시작하고 나서는 마사지도 많이 받으러 다니고 제가 직접 연구를 하기도 했는데요. 드디어 오늘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. 작년 10월 제 쇼츠 영상 속 옆모습부터 보실게요. 제 얼굴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코가 짧고 낮은 편이죠. 다음은 2주 전 최근 제 사진인데요. 기본 카메라라서 조금 노이즈가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. 최근 옆모습과 비교했을 때 코의 모양에서 차이가 보이시나요? 제가 매일매일 5분씩 잊지 않고 마사지를 해줬더니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마사지 루틴을 시작해볼 건데요. 마지막에 주의사항 포인트까지 정리해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뿅! 먼저 코 주변 근육을 풀어주고 시작해야 하는데요. 자신이 쓰는 스킨케어를 뿌려주거나 발라준 후에 깨끗한 손으로 코옆 근육을 충분히 풀어줄게요. 평소에 잘 쓰지 않아 쉽게 굳어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손가락이나 마디를 이용해 둥글게 마사지해주고 양 콧대 주변을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해줄게요. 너무 세게 하지는 마시고 약하게 하셔도 시원하다고 느끼실 겁니다. 특히 코 근육을 풀어주실 때는 아랫방향이 아닌 위쪽 방향으로 마사지해주시는 게 포인트! 자, 이제 주변 근육이 충분히 풀어졌다고 느끼셨으면 본격적으로 코 마사지에 들어갈 건데요. 이제 장갑이 필요합니다. 우린 코 겉피부가 아니라 안쪽을 마사지해줄 거거든요. 조금 더러울지 모르니까 코 청소는 미리 하고 시작해주세요. 근데 코 안쪽, 특히 점막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미끌거리는 상태에서 마사지를 해주셔야 해요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, 바로 입모양입니다. 마사지하는 동안 스마일을 유지해주셔야 해요. 이거 정말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. 이유는 끝나고 설명드릴게요. 첫 번째 코 안쪽 마사지입니다. 반홀을 그리듯이 위쪽으로 둥글게 자극해주는 마사지인데요. 안쪽에서 천장이 닿는다는 느낌으로 둥글게 바깥쪽으로 코를 밀어내듯 마사지해주세요. 코 마사지가 처음이신 분들은 처음부터 세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. 살짝 밀어낸다는 느낌만 주면서 해주시면 됩니다. 저는 10번 정도 해주고 잠시 쉬었다가 10번 정도 천천히 마사지를 해줄게요. 다음은 콧대 높이기. 위쪽을 향해 코 안쪽 마사지를 해줄 건데요. 천장을 살짝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마사지를 해줄 겁니다. 이 콧대 마사지는 하루에 딱 10번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콧대 마사지는 끝! 오, 조금 올라간 것 같기도? 여기서 코끝만 더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5도 마사지로 넘어갈 건데요. 45도를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수평으로 마사지를 하시게 되면 효과가 적으니까 위쪽 45도를 지켜서 마사지해줄게요. 저는 하루에 이 마사지도 딱 10번에서 15번 정도만 해줍니다. 너무 많이 하면 자극도 많이 가고 아프기 때문에 비추해요.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. 코 모양을 잡아주듯이 손으로 조금 다듬어 주시면 마사지는 완성입니다. 어떤가요? 하루만 했는데도 콧대와 코끝이 조금은 높아지고 길어진 거 보이시나요? 화면상으로도 미세하지만 분명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.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와 주의사항 정리해드릴게요. 첫 번째, 마사지할 땐 스킨케어 제품이나 젤을 사용해서 항상 촉촉한 상태에서 해주세요. 두 번째, 코 안쪽 마사지를 할 때는 항상 스마일, 웃는 표정을 유지해주세요. 세 번째, 무리하게 한 번에 20번 이상 지나치게 마사지는 하지 말아주세요. 마지막, 코 마사지를 한 뒤에 엎드리거나 뭉개는 등 다른 자극을 주는 걸 조심해주세요. 제가 스마일을 유지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마사지를 할 때 코 피부가 당겨지면서 뭐 팔자 주름이 생긴다던 피부가 늘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고요. 자, 최종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내가 코 마사지를 처음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프실 수 있습니다. 처음 한두 번 했을 때 얼얼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아플 때는 마사지를 멈추었다가 그게 사라지면 마사지를 다시 해주었고요. 아픔이 느껴질 때는 매일 하는 것보다는 쉬는 게 더 중요합니다. 그리고 마사지하면 다시 돌아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. 네, 돌아가긴 합니다. 제가 초기에는 완전 원상복귀가 된다고 느껴졌고요. 마사지한
지 한 달 차 접어들면서 좀 돌아가는 속도도 느려지고 폭도 줄어들더라고요. 지금도 마사지를 하면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높아진다라고 느끼는데 지금은 마사지를 하지 않을 때도 예전보다는 코끝이 높아졌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. 제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. 또 보고 싶은 마사지 루틴이 있다면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